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이제 봄이 점점 완연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미세먼지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엔 좀 미세먼지는 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봄맘때 삼나무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또 제 주변에도 참 몸은 정확하더라고요. 봄이 되니까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또 이 비염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또 지금 삼나무 꽃가루, 이 알레르기도 정말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저도 딱 봄 되면 이 두피가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또 특히 또 영양이나 보습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하니까 좀 나아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휴식을 또 잘 취하면서 또 보습도 잘 해주시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게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요즘 굉장히 건조한 시기잖아요.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벌써 크고 작은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산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이제 4.15 총선 한 달도 안 남았죠.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나온 후보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후보의 공약, 정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꼼꼼히 좀 잘 살펴보셔서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인가 미리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LTE 현장 먼저 찾아갑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완연한 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만큼 이제 꽃이 다 개화하고 있잖아요. 또 벚꽃이 이맘때에도 피기 시작하는데 벌써 벚꽃 피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장인정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불러볼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벚꽃이 피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현장 소식 전해주세요. 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런데 전문가분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실내보다는 이렇게 야외로 나오셔서 가벼운 활동도 하시고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게 면역력과 건강관리에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벚꽃이 필 시기잖아요. 저는 제주에서 이 벚꽃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농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농로 벚꽃축제가 아쉽게도 취소가 돼서 많은 분들 아쉬워하실 텐데요. 그 누구보다 아쉬운 마음으로 취소 결정을 하셨을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작년 이 자리에서 저랑 똑같이 인터뷰 진행하셨는데 기억하세요? 그럼요.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 요즘 평소 같았으면 참 바빴을 시기일 텐데 축제가 취소돼서 상인분들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작년 이때는 저희가 정말 멋진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작년에 이제 방송을 했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축제를 못하게 돼서 정말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 이제 전농로에는 이 주변의 상가를 보시면 여기에는 진짜 1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할 때 그때만 저게 호황이 되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그만큼 수익을 창출해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여기에 상가에 계신 분들도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쉽고 그런 와중에도 방역 활동에도 또 철저하게 힘쓰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자생단체와 삼도일동 이제 주민자치센터와 합해서 뭐 이제 버스 승차대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밀집해 있는 그런 데를 소독과 방역을 좀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심하시고 많은 분들 좀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요. 입구 쪽에는 벚꽃이 여긴 아직 아니지만 활짝 만개해 있더라고요. 이 전원으로 메인 거리는 언제쯤 개화식이 만개할 걸로 보시나요? 예, 이번 주부터는 저기 벚꽃 축제가 벚꽃이 피기 시작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만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같아요. 진짜 만개할 때 많은 분들 좀 발걸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삼도일동 동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저희 올해는 축제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좀 더 풍성하고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힘내시고 우리 저게 다음 연도에 참석하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위원장님도 정말 누구보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참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광객분들, 도민분들의 아쉬움도 말할 것도 없지만 상인분들, 위원장님은 오죽하셨을까요? 이 거리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해오시고 있는 한 상인분 만나서 이곳에 대한 이야기 또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농로에서 오랫동안 세탁소를 운영하신 사장님과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 이 전농로에서 어느 정도 가게 운영해 오신 거예요? 올해로 딱 29년 됐습니다. 29년이요? 네. 와, 그야말로 이 전농로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더욱더 벚꽃축제 취소됐을 때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아쉬워요. 해마다 이 거리에서 문화의 거리에서 벚꽃축제를 해가지고 우리 네. 동장님과 우리 자치단체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많이 여기 이쪽으로 모셨는데 네.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 취소돼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삼도일동을 비롯해 우리 제주도민을 코레라를 물립시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벚꽃축제가 비록 취소가 됐지만 꽃이 피는 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매년 꽃은 피고 지고 하지만 올해 2020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이 벚꽃이 또 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또 괴롭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낼 수 있는 낭만과 설렘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농로 벚꽃거리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봐야죠. 이번 소식은 이은정 씨가 준비하셨죠? 네,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생활하는 것도 많이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순우름 정신으로 또 십시일반 다 같이 함께하는 그 정신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따뜻한 현장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영업장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때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눔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네, 사람들로 넘치던 곳에 한숨들이 가득합니다. 매출도 한 10분의 1 정도로 급감한 상황이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서귀포의 핫플레이스 매일 올레시장. 하루에 2-3만 명이 찾아 늘 활기가 넘치던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한산하기만 합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런 타격들을 내는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시장에서는 착한 임대료 이런 부분도 이제 허리포스터 1호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 상인들 앞에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매월 그 관리비를 받는데 요거를 요번 달부터 코로나 종식이 되는 날까지 한 만 원 정도씩 그러면 한 20-30% 정도를 이제 저희가 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꺼이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건물주가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네.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어떤가요? 제가 서귀포에서 한 35년을 살았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때보다 더 심하다는 요즘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 저도 한 건물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는데
것이 지금은 또 제가 기분이 좋은 게 많이 확산이 돼서 릴레이식으로 돼가고 있는 거 그거죠 뭐. 올레 시장에 있는 한 고깃집, 평소처럼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하기만 합니다. 매출 인하로 고민이 많은 요즘, 임대료 인하 소식이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막막했는데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 든든하고 한 달, 두 달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식당들도 착한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식당들이 음식 가격 인하에 나선 건데요. 본인들도 힘들지만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큰 마음이겠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외식업계들이 큰 타격을 받고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가게처럼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음식 가격을 인하하는 착한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가게 사장님을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넓은 식당.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식당에는요,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힘드신 상황일까요? 예, 지금 평소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 지금 4분의 1로 줄었죠. 평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만 원 판다가면 지금 20만 원도 못 팔고 있죠. 사장님, 손님이 없는데도 지금 배점 휴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며칠 문 닫았었죠. 그렇지만 또 우리 집을 찾아주는 손님 단 한 분이 오시더라도 그 손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손님을 위해서 문을 넣은 거죠. 음식 가격을 인하하셨다고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힘들지만 모든 분들이 다 힘이 들어서 좀 음식 가격 단돈 천 원이라도 좀 인하하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인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귀포시 지역에만 수십 개의 착한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모든 국민들이 공포에서 좀 벗어나서 모두 다 행복한 국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이 코로나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 다 아시죠?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캠페인으로 이제는 전 세계로 퍼졌죠. 이 캠페인을 응용해서 제주도에서도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플라워 버킷 챌린지, 꽃바구니 선물 릴레이인데요. 화훼 농가도 살리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2월달, 3월달 졸업식, 입학식 각종 행사로 취소돼가지고 꽃농가와 꽃가게가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 착한 임대료, 그 꽃에 착한 임대료한 리본을 글씨를 적어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처음 제주도 3명의 기관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오홍식 회장이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고마운 이에게 감사도 전하고 응원의 마음도 담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하이농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챌린지 행사에 동참하게 된 것이 크게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가게들은 어떠실까요? 코로나 여파로 잔뜩 움츠려 있는데요. 이번 캠페인으로 모처럼 기운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강원도 또 대구에서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민간단체까지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추세고 잠시나마 이 지친 하루를 예쁜 꽃을 보면서 힐링하는 희망이 메시지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동참하고 싶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 네네 그렇게 해보죠.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즉석에서 꽃바구니를 주문했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크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와, 진짜 엄청 너무 아름다워요. 아, 너무 그래요? 기분 좋아지네요. 이 꽃바구니 누구에게로 갈까요? 오늘 이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꼭 선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시대 좋은 일 했네요. 꽃바구니 들고 출발!
아니 어느 게 은정 씨예요? 구분이 안 되네.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간 곳은 바로 이곳 제주대병원입니다. 꽃바구니를 받을 주인공 짐작이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바로 코로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송병철 원장님과 제주대병원 의료진들입니다. 아, 네, 원장님, 네. 꽃도 꽃이지만 네. 저도 같이 왔거든요. 네네. 꽃이 예쁘다 이러면 제가 예뻐요. 죄송합니다. 다 예쁜데? 역시 처음 대본과 달랐어요. 많은 의료진 분들이 여전히 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실제로 환자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철저한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럼 다들 식사는 조금 제때 하고 계시는 거죠? 식사를 거의 제대로 못해서 전부 도시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진짜 아직도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 이렇게 도시락으로 그 레벨D 복장을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일반 직원이나 내원객이랑 같이 이제 섞임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서 도시락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에는 현재 코로나 환자가 4명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제주도와 제주대학병원이 철저히 준비해서 현재까지 이제 일반인과 감염이 없이 잘 관리하고 있고 조만간에 청정 제주 이미지를 반드시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제주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나눔이 있어 우리는 묵묵히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길고 긴 어둠 뒤에 다가올 희망을 기다리며 모두들 힘내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아, 그래도 오늘 이 화면 보면서 진짜 마음이 좀 굉장히 훈훈했어요. 네. 임대료 인하 운동에 또 이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까지 보기만 해도 좀 가슴 따뜻해지는데 진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면 이렇게 똘똘 뭉치고 정말 그 더 이렇게 강한 국민성을 발휘하잖아요.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녹화를 하면서 사실 정말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된 운동인데요. 지금 플라워 버킷 챌린지가 처음에는 작게 한두 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중기 벤처 장관이 이 직접 이 캠페인을 칭찬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응원 캠페인 하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 힘이 날 정도인데요. 최근에 또 뉴스 보니까 이제 마스크 필요한 곳에 자기가 갖고 있는 마스크를 뭐 기부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찰분들 교생을 하시니까 마스크랑 초콜릿을 전해준 여고생도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던데요. 참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힘든 시기 훈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 같이 잘 극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은정 씨도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먹방 좌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볼까요? 네. 아, 이번에는 우리 제주 바다에서부터 저 멀리 캐나다 대서양에서까지 굉장히 싱싱한 갑각류 파티를 열고 왔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오늘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철천지 원수를 무찌를 수 있게 되었어. 오, 아니게. 충분해. 너무 웃기잖아요. 들어와, 들어와. 갑각류 다 들어와. 이내 전사. 다 먹어주겠다. 정말 기쁨을. 오색 황계군단도 직계발 자랑하는 바닷가재 요원도 야, 다 맛있겠다. 먹어주겠어. 원조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음식으로만 말을 할 뿐 딱새우를 먹고 싶은 자 이곳으로 오라. 딱새우 회. 제주의 모든 갑각류를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딱새우 전지. 커밍스. 예. 이 녀석들이 이번에는 인해 전술을 이용하는데요. 한 번에 그냥 모여서 나를 치려고. 네. 나도 전쟁 준비를 안 할 수 없지. 짜잔. 자. 본격적으로 딱새우를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죠. 국자 없네요. 이렇게 보시면 새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 옆에 제일 큰 마디와 그 옆을 끊어요. 머리를 끊고 이렇게 끊으면 쏙 나온다는 거.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이렇게 해서 톡 찍어서 이야 맛있겠어요. 와, 쏙 빠지네요. 돌리가 돼버렸네. 사라졌네. 쏙쏙
뽑아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톡 찍어서 쏙쏙쏙 쫀득 쫀득 하면서 시원함과 이 달달한 단맛. 이렇게 먹다가 이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딱새우는 머리가 생명이에요. 이거를 또 튀겨주신대요. 아, 튀기면 우리 맛있죠. 딱새우는요, 맞아요. 버릴 거 1도 없어요. 딱새우 튀김. 몸통을 옆에 한쪽만 이렇게 따주시면 이렇게 쏙 나온다. 오, 쪼끼도 먹을 수 있겠네요. 아이고, 집게발도 바삭바삭하네. 어머, 아이고. 딱딱하지가 않네요. 굉장히 고소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감칠맛이 넘쳐 흘러 쏟아져 막 빵빵 터져. 오호.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음식. 딱새우 짬뽕탕. 오, 새우 짬뽕탕. 두 개, 뭐 각종 뭐 갑각류 그리고 어묵부터 오징어, 각종 야채, 밑에는 숙주나물에 우동까지. 와, 얼큰합니다. 얼큰하고 불맛도 굉장히 좋고요. 와, 아유, 먹을 게 엄청 많습니다. 아이고야. 자,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꼭 이것까지 먹어줘야 딱새우 먹었다 하는 겁니다. 아. 정말 밥을 말고 싶은 그런 구수하고 진한 매콤한 국물입니다. 전 국민의 입맛을 딱 사로잡은 딱새우. 제주 바다의 모든 갑각류를 씹어 먹어버리겠다. 제주 해전 황계편. 영덕에 대게가 있다면 제주에는 황계가 있다. 사장님. 아유, 우리 사장님 너무 잘생겼다. 아유, 음식이 굉장히 이쁜데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계 크림 우동은요, 제주 근해에서 잡힌 이제 황계를 이용해서 이제 크림 우동면을 이용해갖고 만들어 놓은 이제 황계 크림 우동이에요. 우동인데 뭐가 파스타면인데요? 이제 파스타면을 이용했지만 이제 동네 어르신들께서 이제 처음 이제 저희 가게 오픈했을 때 오셨을 때 우동이다. 아, 파스타가 아니다. 라면. 아, 이거 우동이다라고 해서. 아, 여기 동네 어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우동이라고? 야, 이거 두꺼운 우동 주라 이러는구나. 네, 이제 동네 어르신들의 말을 이제 거역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금정리 어르신 분들은 크림 우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 자, 그다음 메뉴는 황계 볶음 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계 육수와 약간의 이제 칠리 한 맛 같이 이제 매콤하게 이제 볶아낸 황계 볶음 우동면이에요. 맛있게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을게요. 칼같이 갈아온 뾰족한 내 식탐으로 맛있게 먹어주지. 우선 계다리 너부터다. 향이 엄청나. 와우. 이렇게 먹다가 게딱지. 게딱지에다가 이렇게 돼. 욕망이. 사장님이 아침마다 손질하는 황계 정성 듬뿍. 야, 맛있겠다. 이 껍질 안에 숨어있는 그 하얀 속살의 그 풍부한 단맛. 이게 다 들어있어요. 재료 본연의 맛 살리며 볶아낸 우동. 매콤하면서 고소합니다. 이 흐름 끊기기 전에 다음 음식, 다음 우동. 여러분들은 파스타 드실 때 토마토 파세요? 크림 파세요? 저는 어렵죠. 크림 파예요. 크림 같은 남자. 부드러운 남자예요. 하고 촉촉하고 아유, 크리미한 이 진한 향 너무 좋아. 아, 보통 게딱지 그렇게 하면 게 껍질이 간장게장에 밥을 이렇게 해서 막 드시잖아요. 아, 그 면도 잘 이렇게 드시네요. 아우, 고소해. 너무 고소해. 이렇게 하다가 밥을 이렇게. 밥이 너무 작아 보여요. 황계 크림이 어울린 소스. 이거 리조또가 따로 없네, 진짜. 아유, 그렇지. 아유, 아유, 진짜 알뜰하게 드시네. 오맛. 와, 간장게장이. 진한 크림 소스에 톡톡 튀는 날치알까지. 동네 어르신들 좋아할 만하네. 누가 간장게장만 밥도둑이라고 했나요? 동네 노인회장님도 와서 크림 우동도 밥도둑이다. 너무 맛있습니다. 맛으로는 네가 이겼어.
너무 맛있다. 갑각류 대첩 마지막 전투. 와. 바닥까지 딱 야. 기다려. 바닥까지는 진짜 넘보기가 진짜. 아, 안녕하세요. 로버트 드라이어. 오늘은 이렇게 마이애미 해안, 미국 마이애미 해안에 랍스타 먹으러 왔어요. 제주 해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긴 마이애미 해안 아니죠? 애월 해안도로. 애월 해안도로에 갑각류 랍스타 먹으러 왔습니다. 와! 비주얼 봐. 진짜 기뻐하시네요. 이건 방송용이 아니에요. 비주얼 끝장. 정말 진짜 기뻐하시고 계셨어요. 정말 리얼입니다. 정말.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우와. 흥분하셨어. 와, 진짜 맛있어. 이 머리 보세요. 와. 그리고 이거를. 와. 이야. 이야. 아, 밑에 콘도 있고 치즈도 있고요. 그리고 살, 몸통. 이런 거를 탁 빼서 한 번에 먹었어요. 요거를 내장에다가 이렇게 탁 발라서. 그 비싼 바닷가재를 이렇게 먹는 사람 보셨나요? 나 오늘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랍스타 찍어 먹어 지금. 갈비 뜯듯이. 와. 랍스타를 발굴하고 있어. 와. 이건 꿀이야, 꿀. 정말 부럽습니다. 그냥 꿀이 그냥 쭉쭉쭉쭉 쏟아져. 근데 식감도 있어, 씹는 식감. 와. 그리고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게 있어. 와. 롤, 롤이 또 있네요. 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저는 뭐 페페론인가? 아니면 뭐 고추인가? 호불추인가 했더니 랍스타의 집게발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 이 안에는 또 이렇게 살코기도 따로 있고요. 속살 한 점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촉촉한 빵을 채운 바닥까지 풍미. So good. 야. 너무 상큼하고 이것이 먹방이다. 맛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안에 식감도 굉장히 달달하니 굉장히 상큼하니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미 승리의 깃발은 나에게로. 진짜 맛있게 먹었다. 오늘의 마지막 라스트 스테이지. 뜨든 랍스타 해물라면. 랍스타 한 마리가 두둔. 마무리는 라면으로. 와. 와. 이게 그 랍스타의 그 진한 그 내장 맛 있죠. 그 내장 맛이 쫙 나온 게 굉장히 진합니다. 구수해. 내장 맛이 구수해. 와. 아우 야. 로버트 좌도 라면 좋아해요. 제주 바다에서 먹는 랍스타 요리 엄지 탑. 바닷속 갑각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갑각류를 씹어먹은 이기훈 바다 가세요. 축축 늘어지는 이 시기 우리 힘내서 이겨내보자고요. 파이팅! 야, 오늘 뭐 맛있는 갑각류들 너무 잘 골라서 드셨는데 이제 처음에 봤던 우리 딱새우 예전에는 국물용으로 많이 썼다면 요즘엔 없어서 못 먹는데요. 아, 사실 저도 아까 보면서 그 딱새우 맨 처음에 저 1년 전에 방송 시작할 때 제주에서 열심히 하라고 딱새우를 우리 자 선생님께서 사주셔서 그때 첫 맛을 느꼈었는데요. 사실 또 보면서 랍스터 하면 조금 부담이 돼요. 좀 진입장벽이 높지 않나, 좀 가격 면에서나 여러 가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아직 한 번도 먹진 않았거든요. 그 제가 먹은 그 랍스타 롤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한 풍미와 함께 굉장한 고소함 아주 맛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갑각류들 소개해드렸는데 그 해산물이 좀 당길 때 갑각류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도 먹방 자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힘드신 분들 참 많으신데 이럴 때 우리의 가슴을 좀 절절하게 울려주는 노래 한 곡이 많은 위로가 되곤 합니다. 그런 노래 중에 요즘 뭐 전국적으로 열풍이기도 한 트로트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요, 오늘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때론 애절하게, 때론 신명나게 우리의 정서를 담아낸 대중가요. 전국을 달구고 있는 트로트 열풍 속에 제주에서 트로트 사랑에 빠진 열정의 가수들을 소개합니다.
아야 뛰지 마라 해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개씨 주린내 잡고 물 한 바가지 어머니의 한숨이었소 약축해다가 쉴 겸 노래 연습하는 거죠 잊고 살았던 한 마른 보리 고개요 구성지게 한 곡조 뽑고 다시 약초를 캐는 장서명 씨. 일명 약초꾼 트로트 가수입니다. 네, 약초 캐고 있어요. 엉겅퀴요. 엉겅퀴인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음악 작업에 몰두하는 서명 씨. 지난해 첫 앨범을 낸 후 꾸준히 트로트 곡을 작곡하고 있답니다. 지금 다섯 번째 싱글 마무리 작업이거든요. 마무리 작업으로 믹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 작업, 믹싱 작업, 마스터링 작업 요 세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디테일을 이렇게 잡는 거죠.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때에는 언제나 그리워요 언제나 노래할 때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그에게 트로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트로트의 매력은 그 집밥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식을 하거나 인스턴트를 먹거나 혹은 뭐 탄산 같은 그런 것을 맛보면 순간은 짜릿하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서 다 집밥이 그립고 엄마의 손맛이나 그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트로트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은 시절 음악을 했던 장서명 씨. 시작은 트로트와의 강렬한 만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랑 그 라디오를 듣는데 그때 현인 선생님의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는데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부엉새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한번 딱 들었는데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 영화의 장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초등학교 때 거의 그 트로트만 불렀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 그 동요를 부를 때 저는 트로트에 빠진 거죠.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은 서명 씨의 소중한 친구 중 한 사람인데요. 음악을 다시 시작하면서 만든 첫 앨범도 김태원 씨의 도움을 크게 받았답니다. 태원아. 일어났어? 일찍이래요. 응? 일찍 일어난다며. 일찍 일어나. 네가 제일 잘 치더만. 응? 친구한테 그냥 기타만 쳐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흔쾌히 이를 들어보고 동명아 이거 내가 해볼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본인이 그 돈을 정말 몇백만 원 들여서 최고의 세션맨들로 해서 첫 싱글이 나온 거예요 저한테 그냥 선물이었어요 그냥 친구의 응원의 힘을 얻고 더욱 열심히 곡을 만들며 노래하고 있다는 서명 씨. 트로트 음악인으로 소망을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오래 부를 수 있는 그런 트로트를 배호 씨의 노래. 그 이전에 우리 그 뭐 전통 가요들처럼 몇십 년이 지나도 부르고 싶은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무명 가수이자 작곡자. 하지만 자신의 음악을 알아줄 그날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제주의 트로트 가수 장서명을 기억해 주세요. 서울역에 밤비가 내린다. 당신뿐이라는데 서울역에 밤비가 그 사람 어디에. 이번엔 나무를 손질하며 노래하는 사람 트로트 가수 청해 씨입니다. 조경 기사로 일하며 가수 활동을 하는 제주 토박이 가수랍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좀 학교를 좀 일찍 가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늘 좀 따돌림도 당하고 그런 편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좀 많았고 일하면서 노래를 듣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노래는 정말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예.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아무래도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나면 체력도 많이 소비되고 보이지 않는 그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법인데 저는 일할 때 주로 차를 가까이 둬가지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서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좋아하는 음악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스스로 이렇게 일하면서 좀 컨트롤하고요.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청해 씨가 트로트 가수가 된 것은 지난 2017년. 대학생 ROTC 출신으로 해병대 소위로 임관해 15년을 군대에서 보냈지만 노래의 꿈은 더욱 간절했는데요. 그렇게 노래를 하겠다는 그를 아내는 흔쾌히 응원했답니다. 아내한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내는 주저없이 당신의 꿈이라면 말리지 않겠으니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보라고 대신에 이제 우리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더 아내 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더 열심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수 트로트 가수로서 이제 면모를 과시하면서 이제 제주도도 많이 알리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참 고마운 아내죠. 아내 입장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겠어요. 기다리하여. 맞벌이 아내를 위해 청소에 이어 쌀을 씻어 밥까지 해놓는 청해 씨. 이렇게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식 노래 연습을 가기 위해서랍니다. 너무나 노래를 하고 싶은 그에게 싱어송라이터 윤세진 씨는 곡을 주고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도와주었는데요. 마음껏 노래를 하는 이 순간이 청해 씨는 참으로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서울역에 그 사람 어디에 돌아가는데. 제 동료이자 이제는 후배 가수인데 청해 우리 가수가 그 가수의 꿈이 너무 커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뭐 도움이랄 게 같이 음악하고 같이 또 봉사활동하고 또 이렇게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며 사회에 진 빚을 갚겠다는 뜻의 예명 청해. 그 이름 그대로의 삶을 소망한답니다.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이 더 열심히 노래하고 일하고 지역에 봉사하면서 멋진 그런 인생 살면서 그리고 또 사회에 이로운 그런 가수가 되는 게 저희 이제 인생의 꿈이자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심금을 울리는 트로트 한 구절은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열정 가득한 제주의 트로트 가수들, 그들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널리 알려지기를 응원합니다. 야, 제주의 트로트 가수 두 분을 만나 뵀는데요. 뭐 두 분 다 이제 생업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트로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가수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요, 이 두 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장서명, 청해 씨. 앞으로도 가수의 길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근데 우리 사실 제주가 좋다 식구 중에서 트로트 노래 하면은 이은정 씨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제가 사실 뭐 사실 노래가 엄청 잘하진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데 사실은 살짝만 제가 K본부에서 그때 왕중왕전 전국에 결선을 갔었잖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진짜 흥과 끼도 중요하지만 그런 앉아계신 많은 분들과의 그런 심정의 소통, 그런 어떤 표지, 몸짓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소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눈빛의 교환도 너무 중요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요즘에 진짜 우리한테 또 필요한 말이네. 짱이랍니다. 진짜. 네. 그래요. 이렇게 트로트 듣기만 해도 참 힘이 나는 노래인데요. 우리도 두 분의 가수 오늘 모습도 멋지게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주말에 문화 소식들 들어볼까요? 오종엽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오종엽에 만난 사람에서는요. 제주의 시간, 제주의 추억, 제주의 이야기를 색으로 담은 김진수 작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의 작가 노트와 더불어 제주의 다양한 전시 소식 알려드릴게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 따뜻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몸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죠. 고개를 든 새싹, 그리고 활짝 꽃망울을 피운 목련. 우리는 이런 자연을 보며 봄이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자연과 눈을 마주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오정협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김진수 작가를 만나봅니다. 마치 봄바람에 새싹이 움트듯 상상은 이미지로 피어났습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화폭에 펼쳐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제주의 모습 역시 빼곡하게 채워집니다. 다양한 색으로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의 작가 노트를 들여다봅니다. 봄 기운을 타고 찾아온 전시 소식, 김진수 작가의 개인전,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연에서 만난 당신과 그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정이 한 폭의 그림으로 어우러집니다. 전통 산수화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작가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 이번 전시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제가 작업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들이 당신은 그곳에 있습니다 시리즈를 이렇게 엮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주의 풍경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엮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그린 이제 채색화 작업이 이번 전시의 테마입니다. 보통 산수화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자연의 이런 이미지에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얻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재료의 어떤 특징이 되게 중첩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먹으로 그린 다음에 또 색을 입히고 그 위에 또 그리고 또 색을 입히고 하는 과정이 아주 많이 반복이 돼요. 한지를 여러 장 겹친 장지 위, 다양한 색감과 질감을 더합니다. 같은 작업을 수십 번 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지만 작가는 묵묵히 붓을 잡습니다. 이게 이제 탐나전도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삼방산도 있고 이 안에 섭섬도 있고 문섬도 있고 범섬도 있고 그래요. 한라산도 있고 폭포도 있고 해서 제주에 있는 섬들이나 이런 산들이나 오름들을 한 군데 모아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생명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생명이다라는 개념이 이제 UFO로 저기 등장을 해요. 아, UFO. 그래서 외계인도 생명이다라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작품 활동할 때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들을 계속 카메라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로 담은 것들은 디지털 산수와 디지털 랜드스케이프 작업으로 할 테고,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계속 같이 하는 욕심이 아주 많은 그런 작가로 작업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여류 작가 10명의 작품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봄을 주제로 저마다 가진 설레는 기분을 빚어냈는데요. 밝고 푸르고 따뜻하고 화사한 사연을 담은 전시.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화가의 삶을 살아오며 쌓아온 이들의 내공과 그 안에 녹아든 소중한 감정의 한 조각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 리얼하게 그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컨셉과 자기의 그 미감, 예술관으로 그 아름다운 꽃으로 봄 소식을 전해주자, 그 취지를 그대로 살리자고 해서 전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 다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우울 바이러스가 더 심하다 할 정도의 요즘 그 근황인데,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마음을 좀 더 잘 아름답게 이게 정화시키고 또 기분도 전환시키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림 속 봄. 작가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보세요. 전시는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눈과 귀를 솔깃하게 할 재밌는 전시가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 이거 누군가요? 누굴까요? 아마 그 설마. 네, 그 설마 맞습니다. 설마.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위인전에서 만나봤을 발명가 노벨입니다. 노벨의 유언으로 수여되는 노벨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최고의 상인데요. 진짜 진품이라고 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보시면 198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엄 레더만의 노벨 메달이에요. 네, 24K 순금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순금.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제가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순금과 도금 정말 감쪽 같은 나이에. 네, 이분의 연구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이제 수소자동차. 수소자동차가 네, 이분의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전기차가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좀 다른 원리인 건가요? 그 부분은 저 다음에 묻는 걸로. 네, 저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은 에디슨관이에요. 혹시 에디슨관? 네. 에디슨은 노벨상을 수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지 안 했나요? 못했어요. 왜? 네. 첫 번째 해에 니콜라 테슬라랑 같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네. 나는 공동으로 받는 상은 싫다. 거부를 하면서 상을 못 받게 됐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에디슨의 효과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다른 분이 그 에디슨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노벨상을 수상했고 에디슨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 발명하신 거 다 하시고 네. 상은 다른 사람이 받고. 네, 맞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진짜. 예. 흥미로운 노벨상 이야기를 도슨트 투어로 함께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영화와 스포츠에 접목했다고 합니다. 교과서같이 딱딱한 느낌이 아닌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만나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 맞죠? 네, 맞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건 한국 최초의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친필 사인한 이제 소장품이 전시돼 있고요. 그때 노벨상 받을 당시에 직접 촬영하고 사인한 소장품입니다. 네, 저도 보면서 정말 저도 정말 많이 느꼈었지만 아이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노벨 전 전시를 보고 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뭄베이 빈민가 출신 고아 자말은 퀴즈쇼에 참가하게 됩니다. 물론 그 누구도 그를 응원해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는 최종 후보로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마치기만 하면 상금이 무려 6억 원! 그러나 자마를 의심하는 누군가의 신고로 그는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과연 자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를 감동시킨 인생 역전극 영화 슬럼독 밀리어니어입니다. 네, 오늘 독창적인 기법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진수 작가님을 만나 뵀는데요. 특유의 좀 웅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아까 그 화면에서 봤듯이 수십 번의 그 채색 작업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자연을 그린다는 게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제주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그림의 어떤 차원과 느낌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더 작가님의 작품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 이번 전시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시는 다음 달 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사실상 제가 전시 촬영 끝나고도 전시를 한번 좀 봐왔어요. 그 중에서 되게 그 원래는 검정색 먹이죠. 검정색 먹이 그 계속 색을 더하니까 노랗게 된 게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니까 그 안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한번 또 관심 있게 또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에 오정엽 씨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주말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10에서 11도, 최고기온은 18에서 22도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포근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12에서 13도, 최고기온 16에서 19도로 흐리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오다 차차 개겠습니다. 오후 6시 이후로 돌풍과 함께 안개 끼는 해역이 있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24절기 중에서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입니다. 혹시 이제 달력 보시면서 보신 분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렇게 어느덧 절기가 지나서 점점 봄이 무르익어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작 좀 잘 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엔 또 날씨도 너무 왔다 갔다 하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강풍도 많이 불어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일교차도 많고요. 날씨가 좋았다, 흐렸다, 뭐 이런 시기에는 정말 건강관리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뭐 면역력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주말 동안 건강관리 좀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희 생방송 제주가 좋다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아쉬워. 저는 이제 여기서 네. 자, 뭐 앞으로 계속 또 만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네 명이서 함께하는 방송은 네, 마지막일 테고요. 아쉽네요. 또 오늘 다들 뭐 수고하셨다는 인사 제가 대신 전하고, 대신에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 찾아갑니다. 와랑와랑 TV가 여러분을 찾아갈 텐데요. 목요일 2시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제주 MBC 채널이 있죠. 와랑와랑 제주,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또 보실 수도 있고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방송분은 같은 시간입니다. 금요일 오후 6시 25분에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그동안 감사했다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